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기 맡긴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자고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몸이 좀 그러니까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제 얼굴을 날마다 살피시면서 건강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요즘 아주 건강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시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력장애가 있는 그 농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듣는데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좀 귀가 높다고 그러니까 설교 듣는 수준이 좀 높다는 이제 자랑을 은근히 하셔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말은 안 했지만 귀가 높은 것은 수준이 높은 게 아닌데 귀가 높다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도리어 낮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교회는 귀가 낮아요. 어떤 말씀, 진리만 전해진다라고 하면 혹 설교를 서툴게 하여도 설교를 좀 지루하게 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귀가 높아서 어떤 소리는 들리지만 어떤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 보통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귀가 높아지나?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귀가 높아집니다. 뭐 수준이 높아서 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가 높아집니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난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좋은 소리는 듣지만 조금이라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면 일부러 그 말씀을 기피해서 정말 들리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높다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요.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가 높아지는 이유를 저는 듣고 행하지 않음에다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교만해지면 말하고 명령하고 시키고
이르려고 하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을 명령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명령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명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하여 말을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신하들이 듣고 쩔쩔매고 그리고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되어서 준행되는 걸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승전보를 전해 오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승전보에 관심이 없고 압살롬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웁니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백성들 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다 이렇게 숨어서 다윗을 피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보고 요압 장군이 직언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직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 잘못하는 거라고 공정치 못한 거라고 아니 승리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되는데 왕의 그런 행위 때문에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지금 부끄러워하고 숨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좋을 뻔했습니까? 하고 나중에 심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계속 그러시면 왕 따를 신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인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황에서 그 말을 기분 좋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자기가 슬퍼서 그럴 때 위로는 안 해주고, 직언을 하니까 그말 듣기 참, 그말 듣기가 참 어려울 터인데,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이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성 앞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 앉습니다. 그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들을 귀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범죄하여 밧세바를 범죄하여 그랬을 때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책망했을 때 즉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듣기 힘든 그냥 차라리 나단을 쳐 죽이고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할수 있는 상황인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원수의 저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의 친척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했잖아요. 피 흘린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그런 모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자기를 저주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었고 들으려고 했던 다윗. 이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다윗은 또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10편 19편 1절에서 4절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 자연에 무슨 소리가 없죠? 그냥 새소리, 물소리, 그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인 한 분이 있어요. 구상,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 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 없고 봄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외워서 혹시 조금씩 틀린 거 있을는지 모르지만 뜻은 되게 맞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예, 그냥 남은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볼수 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신하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원수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고, 자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누가 직언을 해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다가 안 되면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공갈 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진실에서 삶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신하에게서도 원수에게서도 자연에게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날기새를 통해서야 얼마나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들을 귀를 가지고 복 있는 삶 살아가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의 말도 듣고 심지어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들으려 했고 또 자연 속에서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자연 속에서도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새 가족들의 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에게 들을 귀 있는 귀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만유일체가 말씀의 힘을 깨닫고 모든 역사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때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그 들을 귀 있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